정휘라고 합니다. 저희 공연은 강연식 공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궁금하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들어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연 중간에 잠깐 퀴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퀴즈 맞추시면 저희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고가 대박 정품 선물 드릴 거니까 공연 집중해서 잘 보시고 문제 맞추셔서 선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됐나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치우고. 공연 중이고요. 내 친구예요. 제가 또 강연은 처음이에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두 번째인데 그래도 되게 긴장되네요. 아까도 뒤에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똥 나올 것 같아. 이 긴장감 가지고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 조금만 줄이고 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뉴턴의 3법칙.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멈춰있는 물체들 역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성질을 저이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이미 400년 전. 뉴턴 다들 아시죠? 알아요? 네. ISAAC. 아이작 뉴턴 풀네임. 이름 들으면 별로 낯설지 않을 거예요. 길 가다가 배고프면 토스트지. 이사 토스트 있죠? 네. 그거랑 철자가 같아요. 근데 토스트는 이사, 뉴턴은 아이자. 토스트는? 뉴턴은? 아이자. 토스트는? 이사. 뉴턴은? 아이자. 이사 토스트. 이 이사 토스트는 MVP 불가위로 뭐가 이렇게 삽쳐지면 그게 아니라 아이작 뉴턴은 1642년부터 1727년까지 살았어요. 생일도 크리스마스.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중에서도 뭐 흔하게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파트 많이 하잖아요. 뉴턴이 명언 남긴 거로도 많이 하더라고.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는 모른다. 나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바닷가에 있는 한 소년과 같다. 나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예쁜 조약돌을 찾고 싶었다. 독신으로 살아갈게요. 다시 한번 하지만 약 80년 동안 살면서 엄청 많은 업적을 남겼어. 특히 역학 중에서도 중력,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사과가 떨어지네. 행성이 사물을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학적에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골치 썩었던 미적분법을 창시했어요. 미적분 다들 아세요? 네. 미분 뭐 거꾸로 하면 적분이고 적분 거꾸로 하면 미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거꾸로 매달아서 뭐 어쨌든 다시 물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관성의 법칙.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물체는 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처럼 해요. 제가 이 책상을
책상 위에 있는 식탁보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책 다 찢어지고 책상 보다라고. 아니야. 잘 봐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멈추라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 가속도의 법칙에는 힘과 가속도 두 가지가 모두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힘. 여기에 펀치 기계가 있어요. 몰아끼에 500원을. 안 돼요. 요즘에 1,000원이에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다시. 따라다다다다토! 이제 실력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몸을 살짝 풀고. 펀치 기계에다가. 반작용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이란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게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 생겨나는 반대적인 힘을 말합니다. 자, 멈춰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멈춰있는 물체들은 제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계속 멈춰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어떻게 나쁘더라도 이거는 계속 멈춰있을 거예요.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계속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구 때문인데요. 지구는 지금도 계속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에 구분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죠. 이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승객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서있죠. 이때 이것을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버스와 함께 안에 있는 승객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에 의해서 버스가 멈춘다면 이렇게 승객들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승객들은 모두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이유는 승객이 멈추려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체는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왜 멈추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력과 마찰력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력은 뭘까요? 중력이라 물 한 잔만 주세요. 중력이란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지구가 자신의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Big man, that goes back to night. 네.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의 이름은 바로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축 중심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말해요. 제가 이 컵을 계속 원운동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컵 안에 있는 물은 절대 밖으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작게 돌려도 크게 돌려도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돌려도 shows them a burning light. Yes, sir, that night has Mac heat there, and he keeps it out of sight. When the shark bites with his teeth dear, scarlet billows stop the spray. Fancy gloves though, where's my heat gear? So there's not a trace. 그러나 이 원심력이란 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힘이 아니라 관성에 의한 사극과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마찰력은 뭘까요? 마찰력이란 바닥의 면과 이 바닥의 면이 서로 맞닿으면서 생기는 운동에 반대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크면 멈추는 속도는 빨라지고 마찰력이 적으면 멈추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마찰력입니다.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에는 먼저 힘과 가속도 두 가지가 모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힘. 힘이란 단어 평소에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오늘도 여러 번 쓰셨을 것 같고 어제도 뭐 그제도 뭐 내일도 쓰실 거예요. 어떻게 쓰냐? 뭐 예를 들면 오늘 밥을 많이 먹었더니 힘이 난다. 혹은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뭐 밥 먹으니까 힘도 이런 거 말고. 아무튼 이 힘은 물리에서 약간 그 의미가 틀립니다. 먼저 영어로는 F-O-R-C-E Force. 이 앞글자 이거 뭐라고 부르죠? F. 알파벳 다들 안 배우셨어요. 하여튼 미지근해. F라고 표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그냥 자 이거 어떻게 읽죠? 자, 이 단어 어떻게 쓰죠 요즘에 많이?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아 여기밖에 몰라. 이렇게 몰라. 다시 힘을 내요 슈퍼 파워. 네, 이 퍼가 아니에요. 네, 이 힘은 한 물체. 예를 들면 이 물체에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말해요. 여기서 운동 상태란 이 물체의 빠르기, 즉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속력의 변화를 말하거나 혹은 물체의 방향의 변화, 이렇게 앞에 돌아서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운동 상태는 물체의 속력이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얘기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요. 핑크색. 자, 먼저 속력. 속력은 이렇게 빠르기만을 나타낸 것이에요. 하지만 속도는 이 빠르기와 함께 방향을 같이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힘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Where? 어디에? 작용점을 말하는 건데요. 어디로 갈까?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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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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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뼈? 머리? 어깨? 어깨? 머리, 머리. 이 힘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크기. 힘은 이렇게 크고 크면 굉장히 무거워요. 바람이 빠진 풍선 또는 술에 취해서 힘이 빠진 취객처럼 돼요.
게 만들어 볼게요. 단위를 뭐라고 읽을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어? 뉴턴! 와우, 맞아요. 뉴턴이라고 읽어요. 숫자 1 붙이면 1 뉴턴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 N을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3법칙의 연구자인 아이작 뉴턴을 기리기 위해 만든 단위입니다. 가속도 영어로 엑셀레이션의 앞글자 A를 따서 표기하죠. 이 가속도는 한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생겨나는 속도의 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을 주면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도예요. 이 가속도는 질량과 힘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요. 질량이 크면 빠른 속도 때문에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지만
요즘 세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단어 몇 개면 금방 통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맞점하려고 맥날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으려고 맥도날드를 갔어요. 그 혼밥했는데 서비스로 아가 나오더라.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서비스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아 근데 알바생이 좋네. 와 실컷. 아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멎어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핫떡 여자. 핫떡 여자.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화장을 떡칠. 아 다음부터는 김밥천국 아니 김청 가려고요. 김밥천국이나 가야 되겠어. 다음부터 지금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 때문이죠. 그런데 깃털이 왜 그냥 떨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고요? 그럼 바로 저항 때문이에요. 저항은 마찰력과 비슷한 건데 무엇과의 마찰력 때문에 이 깃털이 왔다 갔다 좌우 앞뒤로 천천히 떨어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공기와의 마찰력 때문에 이 깃털은 천천히 왔다 갔다 좌우 앞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손 들고 질문, 손 들고 답 맞추세요. 알겠죠? 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지금 뉴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문제 나갈게요. 이 뉴턴의 풀네임은 손들어. 네. 아이작 뉴턴. 나오세요. 고가. 고가, 초고가에. 아는 사람 손드세요. 뭐라고 하지? 아 땡! 너 뭐야? 뭐야? F는 MA. 아 된다. 자, 마지막 한 문제. 이건 좀 순발력 중요한 거라서 가운데 볼게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손 드세요. 내 이름! 반짝이다! 맨 뒤에 박, 정, 휘, 휘 나오세요. 반대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때 이 힘은 또
다른 물체에게 전달되어 이렇게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은 또다시 다른 물체에게 전달되어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거울 아시죠? 지금 여기에 이만한 거울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거울은 내가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든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저쪽을 향했거든요. 거울도 따라오겠죠? 반대로 제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거울 역시 저를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이 거울에서 멀어집니다. 거울도 멀어져요.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많이 당황하셨죠? 그것도 역시 작용과 반작용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도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볼 때 그리고 다른 물건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작용과 반작용의 현상은 계속됩니다.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과학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렇죠. 저희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과학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애 좀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 이론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셨어요? 그냥 알람 소리 한 번에 딱 눈 떠서 일어나신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자면 더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고 싶어요. 일어나기 싫어.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아, 다이어트 중인데 한 입만 먹을까? 아, 한 입만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계속 먹고 싶어지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어렸을 때 짝사랑 다들 해보셨죠? 짝사랑.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더라도 막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날 쳐다보면 심장이 좀 뛰죠. 근데 그 사람이 날 향해서 걸어오거나 아니면 말을 걸거나 이렇게 옷깃이라도 스치기라도 하면은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어요. 점점 빨리. 그리고 아침에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오, 학교랑 회사에 늦었다. 아, 그냥 이미 늦은 거 그냥 아, 천천히 가야 되겠다. 뭐 죽게 하겠나. 하지만 내 다리는 점점 빨라져. 점점. 나도 모르게 빨라지고 있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또 술을 먹거나 잠을 자서 피곤할 때 말과 행동이 점점 느려지죠.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 맛있는 밥 배부르게 먹었어요. 어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잠이 오죠. 네, 식곤증이에요. 또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 그리고 행복한 영화나 기쁜 영화를 보면 가슴 한 켠이 막 따뜻해지죠. 어제까지 비 왔죠? 비가 오면 어때요? 막걸리. 막걸리에 파전. 아니,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첫눈이 오면 가슴 속 깊이 담아두었던 첫사랑. 오겐키 데스까? 난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첫사랑은 제 와이프입니다. 진짜요? 이게 바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뉴턴의 3법칙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뉴턴은 이 세 가지 법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까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허벅지고 준비를 하고 문 밖을 나서면 아, 오늘따라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출근길 버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따분한지 내 몸을 종착처럼 날아갑니다. 차가 막혀서 전투를 타면
치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회사에 도착하면 할 일은 산더미. 상사의 잔소리에 내 몸은 점점 더 빨라지고 빨리 더 빨리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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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하는 시간은 점점 느려지는 걸까요? 어! 발령이다! 하지만 또다시 아침은 오고 매일매일 같은 일은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드디어 월급날. 그러나 통장에는 돈은 모두 카드값, 전화값, 월세, 전기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 내일은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서 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가. 나 역시 성공이란 두 글자를 위해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제 생각에 기억은 항상 아쉬움과 공존합니다. 그 찰나를 느낄만 할 때쯤이면 멘트는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게 해주죠. 어렸을 때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이미 그 시간들은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면 어디선가 나는 된장찌개 냄새. 밖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는 항상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제게 큰 존재였고 저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노력하며 많은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친한 형 동생들이랑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여자와 손을 잡고 걷게 된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한 냄새에 반응하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어릴 적 얘기였어요. 이때 이랬는데, 저때 저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좋았던 순간에 떠올리고 엄마의 수술 그리고 이어지는 이거 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꿈. 그 대화에 마무리는 저는 계절의 냄새 그중 겨울의 냄새가 가장 좋은데 어려서 그건 제게 큰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다시 꿈을 꾸며 행복을. 아, 그때 진짜로 좋았는데 괜히 그 말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아요. 겨울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혼자 있는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좋든 안 좋든 지나간 것들은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 생일도 부모님의 생일, 연예 그 용돈을 모두 오락실에 다 써버렸습니다. 결혼 그리고 아이도 모두 눈이 내리던 때
알고 지나가 버릴 시간.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제 욕심일까요? 이렇게 겨우는 저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죠. 이 겨울은 매년 다시 돌아와요. 그때의 기억은 제게 지금 굉장한 무거운 짐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는 가족들, 현재 저의 큰 꿈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꾸었던 수많은 꿈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저는 또 다른 꿈을 꾸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아인슈타인 파이레스 오브 브루엔드에서 지금까지 안수영 컴퍼니였습니다.